하이네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 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긍정심리학이 실패한 세계선에 대해서야. 일단 긍정심리학이 뭔지 간단히 말하자면 마틴 셀리그만이 창시하고 연구해 나간 분야로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개인의 미덕 등 긍정적인 심리에 초점을 맞추자는 심리학이야. 20세기 동안 정신건강 관련 학자들은 주로 마음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범주로 돌려놓을까 주로 이쪽으로 발전을 했어. 생각해봐. 상담 이론을 보면 대부분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인간관을 소개한 뒤에 그래서 심리적 문제는 왜 생기는 건지 집중하잖아. 즉 심리학 이론 자체가 사회적 다수인 정상범주가 아닌 이상범주에 해당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치료하고자 만들어졌다는 거지. 외눈박이 마을에서는 눈이 두 개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말 들어봤지. 정상과 이상을 나누는 범주는 간단해. 그 절대적수가 많은가 적은가야. 다수가 평균을 만들고 그 평균이 사회를 구성하여 제도를 만들고 윤리를 짜잖아. 그러니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에 해당하는 이유는 그 사회 자체가 다수의 정상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상에 주목하는 심리학은 산업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게 돼 그 수가 적어 서비스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긍정심리학이 두둥 하고 나타난 거야. 야, 왜 그 작은 파이에서만 심리학을 쓰고 있어? 정상범주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를 위한 심리학도 있잖아. 마이너스를 제로 또는 플러스로 만드는 심리학도 중요하지만 제로 혹은 플러스를 더욱 큰 플러스로 만드는 심리학이 있다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괄호 열고 심리학 서비스를 더 많은 대상들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괄호 닫고. 난 여기까지 시도는 정말 좋다고 봐. 맞는 말이잖아. 심리학을 꼭 임상 장면에서만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긍정심리학이 실패한 세계선이 등장하면 어떨까? 긍정심리학이 부정당하지는 않았어. 거기에서 플로우나 강점 찾기 등 따올 건 따왔지. 근데 여전히 심리학 제공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왜 힘든가, 왜 아픈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에 머물러 있었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심리학을 발전시켰던 기존의 유산 그 이상의 연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애초에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선택한 대다수가 자신의 이상한 부분에 고통을 느끼고 시달리는 중이라 정상은 관심에서 멀었을 수도 있지. 말이 심하다고. 가상의 세계선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물고 늘어지지는 맙시다잉. 아무튼 돌아왔어. 그렇게 긍정심리학은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다만 여기에도 슬슬 변화의 필요성이 생겨났어. 정신건강 업계 종사자의 수가 늘어났거든. 서비스를 공급할 사람은 늘었는데 서비스 대상은 그대로니 밥그릇을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 전략 첫 번째, 정신건강 업계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정통성을 선점하자. 정신의학계는 심리치료에서 치료는 의료의 영역이라며 다른 이들이 치료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써. 이 자체를 독점함으로써 자신이 타 영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어필하지. 임상계에는 심리진단이 지니고 있는 탁월함과 명료함을 바탕으로 상담까지도 자기들이 상담계보다 더 뛰어나며 상담사들의 실력을 하등 취급하고 상담계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움직임도 미연한 채로 뭐래 우리가 너네들보다 낫거든? 이러면서 열등감 폭발하는 거야. 잠깐, 이건 실패한 세계선의 가상 이야기인 거 있지 않았지? 정색 노노. 아무튼 심리가 먼저다, 상담이 먼저다, 우리가 전문가네 너희는 전문성이 없네, 우리들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입장 차이라고는 하나도 줄이지 않은 채로 몇 년이고 계속 싸우는 거야. 서로 대치하며 간보다가 조금 조용할라 치면 하나씩 터뜨리고 거기에 또 붕괴하고 불안해하는 사이에 제대로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허점을 이용한 그럴듯한 말빨러들이 내담자를 현혹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게 돼. 내담자들은 말빨러들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문제인가? 하면서 더욱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쉽게 말해 내담자 복지보다는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신경이 더 갔다는 거야. 그 무엇보다 내담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각 부처가 존중하며 협력하는 지금 여기의 세계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치? 전략 두 번째, 이상의 범주를 넓히자. 정상 범주에 대한 이해와 노력은 없지만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고 싶다? 방법은 간단해. 정상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객 유치를 하면 돼. 너 정상인 줄 알았지? 사실 너도 이상이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너의 그 증상이 사실 다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 트라우마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이 그물망은 워낙 강하고 드넓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상적인 우울도 우울증이 되고, 대인관계에서 누구나 느끼는 긴장감도 불안증이 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학원 공부하랴, 집에선 층간소음 조심하랴, 억눌리고 억눌려서 산만해진 것이 ADHD 판정을 받고 약을 먹는 거야. 지금 임산적 진단을 무시하는 거냐? 다 과학적인 검증과 전문가의 합의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하지 못할 정도인, 그래서 항정신성 약물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근데 문제는 이 이상의 범주를 넓히며 공공연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굳이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상적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접근과 치료를 적용하게 된다는 거야. 감기가 걸렸다고 치자, 약을 먹어야 낫는 심각한 감기도 있지만 그냥 땀내면서 푹 쉬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금방 낫는 가벼운 감기도 있잖아. 근데 어차피 똑같은 감기니까 이런저런 약부터 처방받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는다. 몸이 가진 자체 면역력은 오히려 낮아지고 추후 감기약에 의존하지 않겠어? 그거랑 같은 이치야. 이상의 범주가 넓어지면 고객은 늘어날 수 있지만 비교적 경증이라 의료적 접근보단 개인의 의지와 성장이 더 중요한 문제마저 중증과 비슷한 대처를 함으로써 개인을 치료 의존적, 상담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증상에 붙일 이름표를 제공해주는 건 그 사람이 좌절하고 그걸 헤쳐나갈 기회를 빼앗거든? 생각해봐. MBTI 열풍인 지금 시대를 보면 쉽게 할 수 있어. 예전 같으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집안 정리를 못할까 하며 방법을 세우고 해결책을 찾던 일을 요즘은 나는 피라서 정리하고 계획 세우고 이러는 거 원래 못하거든? 하고 땡이야. 이게 진단명에도 같은 심리가 작용하거든? 아, 나는 뭐뭐구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구나 하고서 좌절하거나 치료받거나 해. 그걸 고민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보고 도전해보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와 성장이 사라져. 지금 내가 힘든 게 내가 이상하고 병에 걸려서 그렇다는데 뭘 어쩌겠어. 포기하고 전문가한테 치료받는 수밖에 없지. 그치? 결국 긍정심리학이 실패한 세계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균 범주의 인간들에게도 조금씩 있는 일말의 불온전함을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하며 고객을 넓히고 있어. 처음에는 우와, 이거 딱 난데? 신기한데? 하던 사람들도 어느덧 자기 자신을 이상에 끼워 맞추며 결국 진짜 이상 범주가 되어버리지. 와, 어때? 끔찍하지? 이상, 긍정심리학이 실패한 세계선을 가상으로 설정해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았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선은 이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 절대 이럴 리 없으니까 참으로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네. 내가 상담하면서 자주 하는 멘트 중에 그래요? 그거 누구라도 그럴만하네요. 그렇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 내담자는 자기가 어떤 이유로 얼마나 이상하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호소하잖아? 그때 그 이상함은 부분일 뿐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도 있음을 말해주면 내담자가 안정을 찾더라고. 나는 이상한 존재다 랑 나에게 이상한 부분이 있다 는 확실히 다르잖아.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학이 그의 부정적인 부분을 확대하는 게 아닌 긍정적인 부분을 상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테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